한양의 사랑을 실천하라.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벽화 봉사활동이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성수동 일가 웅덩이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산한 골목이 한양인의 손길로 산뜻하게 탈바꿈한 현장.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주변의 공장 및 주거지역이 혼재된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개미집 형태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폐지를 걷어들이는 거주민이 많아서 비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은 매우 노후된 주택과 담벼락들로 아이들과 여성을 보호하기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최근 사회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사후적 경찰 활동보다는 예방적 사전 활동이 제기되고 사회적 관심과 적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은 이러한 목적으로 거리 환경 변화를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벽화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성동구 웅덩이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봉사자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오늘 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사회봉사단이, 학교 사회봉사단이 벌써 창립한 지 2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 학생으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또한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학교 근처에 송동구 근처에서 이렇게 저희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제 손 따라서. 네, 직접 그려본 벽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벽화를 그리는 다른 봉사자들이 더욱 대단해 보였는데요. 더운 날씨지만 봉사자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벽화를 그렸으며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도 올라가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네, 사랑의 실천 한양대학교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단 봉사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경험했었는데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도 한양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함께 한데 일원으로서 열심히 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한양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에리카 캠퍼스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동문도 함께 참여하는 것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많은 한양인이 봉사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과 집을 이어주는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만나는 골목길. 소녀의 인생이란 주제로 이 골목길을 밝은 분위기로 디자인한 이영재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적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낮에는 거리가 비어있고 좀 으스한했었어요. 그래서 좀 밝은 분위기에서 그 사람을 주제로 하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기다가 뭐 이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또 소녀가 된 후에 나중에 결혼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의 가족을 또 이루는 그런 거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시연을 하게 됐죠. 이런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라든지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하는 게 너무 의미 깊은 일인데 좀 많이 외면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좀 많이 참여해 줬으면 하는.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봉사자들 행여나 틀릴세라 조심조심 붓을 움직입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언덕이 그려지고 골목길에 노란 나비도 날아다닙니다. 창문 밑엔 화단이 생기고 진짜 넝쿨과 벽화가 어우러집니다. 학생 봉사자뿐만 아니라 한양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번 벽화 봉사를 기획한 교수님들도 함께했는데요. 가장 근본이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사랑의 정신의 또 근본은 봉사 정신이니까 봉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한양 학생, 재학생들이나 혹은 졸업생이 되어서도 꾸준히 이렇게 봉사해서 우리 한양의 빛을 사회에 이렇게 밝히는 것은. 오늘 성동구 웅덩이 지역 벽화 봉사는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을 행동으로 보여준 한양인의 봉사였습니다. 이처럼 한양대학교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사회봉사단 발대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김영수 사회봉사단장은 봉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봉사라는 것은 남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기쁘게 만든다며 봉사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1994년 설립된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은 20주년을 맞아 희망한 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알렸습니다. 이날은 봉사단원 개개인 자신이 한양대학교의 이름이며 나눔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선서하는 날이었습니다. 봉사단은 각 팀별로 소개를 마친 후 한양대학교 채플 성가대의 하모니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발대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희망한 데는 벽화봉사와 더불어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발대식을 시작으로 한양인의 작은 나눔이 큰 사랑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채널H 김나영이었습니다.